이상호 교수님이신데 현재 이화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한 분. 네. 자,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 박사, 학사를 전공하셨고요.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교, 건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선정, 한국의 선도과학자, 의용물리학술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와이카트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연구 분야는 나노전기 역학시스템, 저차원 나노구조 기반 전자소자를 연구하고 계신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강연을 위해서 오늘 서울에서 지금 급하게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강연 즐겁게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이상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제가 그 홈페이지에는 가장 작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장 작은 실로폰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을 여기는 얇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실로폰이라고 했는데요. 작은 건 아마 더 작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얇은 건 이제 더 이상 더 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실로폰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을 발견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폰으로 어떤 과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로폰의 그 재료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핀이 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의 순서는 우선은 실로폰, 아주 조그만 실로폰, 당연히 소리는 안 나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는 나진 않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시스템을, 그런 소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기를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이렇게 흔들이 우리가 실로폰도 이렇게 땅 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그 운동과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리학과고요. 그래서 용수철의 물리학을 조금만 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물리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물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아주 쉬운 물리를 가지고도 예, 최첨단의 과학을 하고요. 그걸로 이렇게 교수도 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얇은 실로폰의 재료는 그래핀이고요. 그래서 그래핀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실로폰을 어떻게 만드는지 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실로폰으로 어떤 과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물리를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연구실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연구실 이름이 나노전자 나노역학 연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노가 두 번 들어갔는데요. 아주 조그만 소자를, 조그만 물질, 예, 물질을 가지고 나노라는 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우리가 1미터라고 그러면 15분의 1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우리가 나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특성, 아니면 기계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국대 한국에 돌아와서 한 지금 이제 12년 정도 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썼던 이름이 나노전자 나노역학 연구실인데 제가 이화여대로 옮기고 나서 조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1일자로 바꿨는데요. 바이오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물질이 실제로 생명과학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쓰는 시스템보다 분자나 단백질 이런 것도 훨씬 더 큰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응용을 하고 싶어서 사실 아주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금요일에 과학터치 이제 전국을 다 다니고 마지막 이제 대전에 왔는데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 연구들을 발표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전기적인 특성 아니면 물리적인 특성을 연구를 하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작은 소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새로운 반도체나 그런 물질로 미래 소자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중에 예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연구했던 일은 여기 이렇게 공중에 뭐가 떠 있는데 이게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린 그래핀하고 같은 물질인데 이게 대롱처럼 이렇게 빨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요 두께가 요 지름이 한 10억분 1 정도 되는 그 정도 두께고 길이는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1마이크로미터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두께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길인데 이건 이제 만화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걸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얘를 이제 공중에 이렇게 한 띄워놓고요. 여기만 이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다른 금속을 이제 전극을 붙여서 여기다 전압을 걸면요. 전압을 걸면 이렇게 머리 비벼서 이렇게 하면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요 밑에서 이제 전압을 걸어서 얘를 잡아당길 수 있게 되고요. 그 잡아당긴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탁 떨어지면 여기 둘 사이에 전기를 흐르게 해서 여기 전기가 흐르면 아 얘가 붙었구나. 얘가 안 흐르면 여기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스위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둘 사이에 이 아주 작은 이 물질이 여기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여기에서 전기가 어떻게 통하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스위치는 어디 이 작은 걸 어디 쓸 수 있느냐? 트랜지스터 같은 것이 사실은 스위치하고 똑같거든요. 트랜지스터 하는 일이 특정한 부분에서 회로에서 전류를 흘리게 하거나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합니다. 0과 1을 만드는 디지털에서 0과 1을 만드는 게 결국 전자가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트랜지스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메모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여기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힘이 어떻게 작용되는 걸 알 수 있고 동시에 요 사이에서 전자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한 10여 년간, 10년 더 넘게 요때는 제가 이제 학생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최근까지 예, 작년, 재작년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자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하나씩 더 업데이트돼서 이제 이렇게 이만큼의 이제 갤러리처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물질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나노튜브란 게 이렇게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래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2차원 구조로 아주 아주 얇은 물질이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에 떠 있고요. 보시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물질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전극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얘를 움직이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중에 아주 아주 가는 이제 튜브 하나를 매달아 놓고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면 뭐 할 때 쓰겠느냐? 예, 이걸 왜 할까? 그냥 뭐 아주 작은 세상에서 힘의 관계가 어떻게 돼? 힘이 얼만큼 드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물리학자는 그냥 재밌어서 연구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전혀 새로운 그 뭐 연구 영역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보면요, 요게 뭐냐면 그 우리가 중력이 크기가 어느 만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비볐을 때 이 둘 사이에 전기가 있어서 그 전기들 사이에 힘이 어느 만큼 큰지 작은지를 계산하는 그 노력은 사실은 쿨롱 샤를 쿨롱이나 캐번디시라는 그 사람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거의 200년도 더 전에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그 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비틀림 진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양팔 저울 같이 해놓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실을 매달아 놓으면 이렇게 잘 요 중심에다 맞춰 놓으면 이렇게 떠 있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비벼요. 마찰 전기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사실은 마찰 전기를 하진 않았는데 우리 물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그립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둘 사이에 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뭐 이런 힘을 갖게 되죠. 그러면 여기 사이의 힘은 전기적인 힘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아니면 플러스 플러스면 서로 밀어내고요. 그렇게 되는 전기적인 힘인데 그 전기적인 힘을 요 비틀림 여기 지금 비틀림 진자라고 이제 이름 지을 수 있는데요. 이 비틀림 진자의 비틀림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럼 이게 각도가 이렇게 꺾이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느 만큼 비틀어졌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여기 사이에 전기적인 힘을 역학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물질, 요 소자가. 그렇게 해서 그 전기적인 힘이 어느 만큼 되는가를 사실은 이 샤를 쿨롱이 1777년에 이 지금부터 거의 한 250년에 가깝게 더 되는 그 250년 조금 안 되는 그 전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해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1777년인데요. 지금은 이제 21세기 2019년인데 지금이야 이제 뭐 아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뭐 아주 작은 전류 뭐 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1777년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이 작은 힘을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 사이의 힘은 아주 아주 작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20년쯤 후에요.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중력을 비슷한 장치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는 조그만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그 비틀림 진자를 만들었는데 이건 상당히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려면 엄청나게 질량이 커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그 옆에 다른 바위를 옆에 가까이 대면 이제 중력이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바위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잡아당기는 힘은 아주 아주 작을 겁니다. 근데 이걸 측정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신 뭐 자는 있었겠죠. 이만큼 어느 만큼 비틀어졌는가 자를 대고 각도기를 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비틀어지는 건 용수철과 같습니다. 용수철 우리가 잡아당기면 힘이 어느 만큼 작용되는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화학은 많이 발달해서 볼타 전지라고 해서 이제 전압을 여기다 전하로 어느 정도 집어넣을까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측정 장치라는 걸 가지고도 지금 이제 물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아주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요 두 개의 힘을 이렇게 서로 전기적인 힘과 역학적인 힘을 서로 잘 섞을 수 있는 그런 소자를 만들면 아주 아주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200년도 더 전에 물리학자들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숫자는 이제 그게 어느 만큼 작은가 아니면 측정하기 힘든가를 말씀드리려고 쓴 거고요.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이란 건 사실 앞에 여기 있는 거랑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전기적인 특성과 역학적인 특성 이걸 섞어 놓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만들었던 소자들이 다 공중에 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전기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작아진 거죠. 근데 크기가 작아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저 그 200년 전에 아주 아주 정밀한 측정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작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아주 아주 작은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아주 아주 작은 힘, 아주 아주 작은 질량 이런 것들을 실제로 측정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나노 전기 역학 시스템 그래서 영어로 하면 나노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그래서 여기 앞에 앞자들을 따서 NEMS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사실은 나노보다 이제 한 1000배 큰 게 나노가 아까 10억 분의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나노보다 1000배 정도 큰 것을 마이크로라고 하거든요. 100만 분의 1미터 정도 100만 분의 1미터를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1000배 큰 거는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예. 그것보다 1000배 큰 것들은 MEMS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게 나노 대신 마이크로 M이 붙어서 이제 MEMS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디 쓰냐면 요 이제 마이크로 크기의 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물질들을 어디에 쓰는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건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예, 닌텐도에 다 해보셨죠? 이렇게 하면 따라 움직이는 예,
여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사람 뭐 이 조이스틱이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모션 캡처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만든 거 거의 똑같이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면 힘을 받는 게 우리의 중력이 작용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갖고 이쪽으로 매달려 있으면 이게 밑으로 처지겠죠. 요 밑에 다른 전극이 있어서 요 사이에 이렇게 요게 가까워지면 요 사이에 전기적인 특성이 바뀝니다. 그 신호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X, Y, G.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처음엔 요렇게 요게 이쪽으로 쳐져 있다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전기적으로 감지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걸 여기 보신 것처럼 화면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 신호를 바꿉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돌리면 스마트폰이 이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있는 센서, 이렇게 있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처음엔 이렇게 가지고 있던 센서가 밑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한 12개 정도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여러분들 지금 그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도 이렇게 그 마이크로 전기역학 시스템 MEMS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하면 좀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말을 하면 성대가 흔들리고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제 목소리 같으면 1초에 한 300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서 공기를 흔듭니다. 공기가 흔들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이 민감한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게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공기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전기적인 신호가 바뀌고 그걸 이제 키워서 이제 전파를 통해 간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예, 그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에 아 그 핸드폰의 마이크도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민감한 그런 운동이나 그 변화 같은 걸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아주 옛날 우리가 200년 전부터 배웠던 교훈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건 실로폰에 관한 얘기고요. 그럼 아까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게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이게 주기적으로 공기를 흔들고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특정한 주기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이크가 이렇게 똑같이 같이 흔들려서 예,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비슷한 사실은 이 모든 현상들을 용수철의 그 운동과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개 슬라이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딱 이제 물리 현상이 딱 두 개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리 얘기는 안 하고 좀 재밌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그 용수철이 있습니다. 예, 용수철을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가만히 매달아 놓으면 가만히 두면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늘어져 있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여기 절반 정도로 묶어놨거든요. 예, 절반 정도 묶어놨을 때 제가 뒤집으면 더 무거워 추를 여기 매단 것처럼 지금 저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추를 매단 것처럼 될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한 요 정도 길이가 됐었는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예, 이만큼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요만큼의 추가 이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 추의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 이 용수철이 얼마만큼 더 늘어났나 더 많이 늘어났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리가 이렇게 쉽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요 용수철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뭔데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걸 뒤집어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하나, 둘, 요런 이 정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만약에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추가 매달릴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더 짧아질까요? 실험을 해보죠. 이렇게 하나, 둘, 더 천천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흔들리는 주기를 잘 알면, 잘 공부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느 만큼 그 무거운 게 매달려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들 그 아침 뭐 이렇게 그 목욕을 하고 목욕탕 가서 이렇게 몸무게 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늘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과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사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주기를 잘 계산하면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추를 더 무겁게 하면 할수록 더 천천히 왔다 갔다 한다. 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배운 물리는 이게 전부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예, 어떤 공부를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주기 운동입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자연 현상들을 왔다 갔다 하는 주기 운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 소리가 나는 것, 아니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도는 것, 이것도 사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매일 이제 항상 같은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용수자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과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물리학은 거의 대부분 용수자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실로폰이라고 했으니까 악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악기가 소리 내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는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네를 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네 탈 때 여러분들 이제 동생 이렇게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운 다음에 밀어줄 때 어떻게 미나요?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주기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안 그러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지가 않죠. 이렇게 왔다 갔다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기를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우리 악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기타를 생각해 보시면요. 기타를 이렇게 땅 치면 뚱, 웅 소리가 나는 것은 기타가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그 공기를 같은 주기로 흔들어줘서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울림통이 있어서 이제 더 잘 커질 수 있고요. 실로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땡 치고 나면 그 다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으면서 쭉 다 점점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같은 주기로 이렇게 밀어줬을 때 점점 소리가 커지는, 아니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아니면 이 아까 용수철도 마찬가지죠. 용수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한 번씩 탁탁탁 쳐주면 점점 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고요. 그 공명 현상을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하면 사실은 아까 뭐 실로폰이 왔다 악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그 보시면 그 이게 소리 얼마나 클지 모르겠네요. 유리 잔이 있는데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소리가 날까요? 네, 소리 나네요. 네. 마이크 여기 유리잔 앞에다 스피커를 대놓고 소리를 지금 이게 소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 중에 네. 다양하시네요. 네. 650Hz 정도, 한 솔 정도 나는 소리인데요. 솔보다 조금 높은 소리입니다. 네. 계속 이제 소리를 내면 얘가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러다 깨집니다. 네. 실제로 이게 뭐 유튜브나 보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가 이거 와가지고 아 하다가 팍 깨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게 그 점점 얘를 이제 같은 주기로 계속해서 흔들어주면 이게 점점 늘어나다 이제 견디지 못하고 유리는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여기 뭐 유리 깨지는 거나 그네를 타는 거나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이 울리는 거, 여러분 뭐 전화가 오면 핸드폰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빛이라는 게, 예. 아니면 전파라는 것도 이렇게 요런 주기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파인데요. 예. 그 파동인데 그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제로 어떤 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 예.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럼 전기장이라는 게 생기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험하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쫙 흘리면 그 근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이 이렇게 나침반이 이렇게 따라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전류 흐름에 따라 자기장이 바뀌거든요. 그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전기장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와 똑같이 자기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이런 주기적인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빛도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만큼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 만약에 SK텔레콤 쓰시면 990MHz 정도 되는, 거의 1GHz 정도 되는데, 그 말은 1초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10억 번 정도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10억 번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 계속해서 이제 때려주는 거죠. 안테나를. 그럼 이제 그게 점점 커져서 전류 그 어느 순간 어느 그 크기 이상이 되면 이제 전류가 신호를 줘서 여러분 핸드폰 울리게 됩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KT나 LG를 쓰면 그것보다 한 1.8GHz에서 18억 번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근해가 왔다 갔다 하는 운동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근해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핸드폰 이렇게 받아서 이 신호를 받는 것과 사실은 똑같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또 공명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주기적인 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뭐랄까요 서론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로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실로폰 만들어서 이제 뭐 흔들어 쳐보든지 흔들어 보든지 잡아당겨 보든지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재료를 쓰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가장 얇은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질이 이렇게 얇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쓰는데요. 사실 이 그래핀이 뭐냐면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흑연입니다. 사실은 흑연 아시죠? 흑연이 어디에 쓰나요? 예, 네, 연필심으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필로 글을 쓰면 왜 글씨가 나올까요? 예, 네. 이 흑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신 것처럼 탄소가 옆에 다른 탄소 세 개들을 서로 계속 붙들어서 육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여기 점 하나 하나가 다 탄소입니다. 탄소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쫙 다 펼쳐져 있는 게 이런 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흑연입니다. 그라파이트라고 그런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중에 한 겹만 떼낸 걸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화학하는 사람들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구조는 흑연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것이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에 옆으로 이렇게 서로 붙들고 있는 힘은 아주 커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집니다.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거든요. 근데 요 판과 요 판, 얇은 판과 판 사이에는 이게 힘이 약합니다. 이게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면요.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면 여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 벗겨져서 그러니까 연필을 쓰면요. 종이에다 연필을 쓰면 여기 요 사이가 약하니까 이게 떨어져서 벗겨져서 남아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이렇게 글씨로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원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연필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잘 벗겨지는구나. 예.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탄소, 특히 이제 흑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겹을 떼낼 수 있을까? 예.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 그게 2004년경에 이제 이분이 이제 안드레 가임이라는 분인데요. 그때 이제 같이 대학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요. 같이 계셨던 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그러면 데칼코마니를 하면 되겠네? 데칼코마니 아시죠? 여기다가 물감을 묻혀놓고 이렇게 붙였다 떼면 절반의 물감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그 연필심을 이렇게 한쪽에 놔뒀다가 이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여기 붙였다 떼면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지금 여기처럼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들 그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긴 분들이 이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막 합니다. 데칼코마니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한 겹을 떼냈어요. 예. 네. 그게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5년, 6년 있다가 바로 노벨상을 줍니다. 2010년에 예. 스카치 테이프를 잘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말로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실제로 이렇게 옮겨서 예. 노벨상 이렇게 주게 됐던 예. 그런 계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습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도 이제
처음에 제가 이분들이 한 건 일들을 보고 아,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로 흥겹을 찾기가 그때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밀이 있었거든요. 뭐 3M 매직 테이프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예, 그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것도 비밀이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서 예, 뭐 그렇게 그걸 쓰니까 더 잘 되더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겹이 보이게 하려면 사실은 이게 한 겹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면 사람 눈으로 합니다. 예, 한 겹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를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잘 못 보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보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정밀한 측정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아주 작은 아주 약간의 명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아, 우리 학생들은 아, 이게 한 겹이다, 두 겹이다 이런 걸 알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실에 와가 다른 연구실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저희는 그래서 3M 매직 테이프를 저희 이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 강연이잖아요. 저희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3M 매직 테이프를 재료비로 삽니다. 예, 실제로 되게 많이 사거든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예,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하는 예,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이제 많이 해서 이제 한 겹 잘 떼내고 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넓게 합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사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하면 이게 한 겹이 나올까? 예, 언제까지 하냐면 이걸 이렇게 뗐다 붙였다 스카이 테이프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계속 데칼코만을 막 하는데 내가 이게 하는 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다른 연구 그룹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했는지 보러 이제 오거든요. 저희 연구실에. 그리고 보면 아,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예, 그런 거 알고 가서 또 다시 열심히 해서 예, 한 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장 얇은 판이 하나 나왔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실로폰처럼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건 뭘 가지고 하냐면 리소그라피라는 기술을 씁니다. 예, 이 리소그라피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쓰고 있는 소자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인데요. 그 원리 자체는 요거예요. 이거 다 해보셨죠? 이거 여기 있는 청중 전부 다 해보신 일일 겁니다. 뭘 하냐면 도화지를 한 장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요. 별 모양, 달 모양을 자르고 그 위에다가 빈 도화지를 빈 도화지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감을 칠합니다. 물감 칠하면 그리고 얘를 떼내면 그럼 여기 별하고 달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부분만 잘라내서 이렇게 칠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예, 그걸로 지금 뭘 할 거냐면 실로폰의 판을 만들 겁니다. 예, 앞에 보여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지금 실로폰 이런 판, 요거 그림을 이제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요 리본을 잘라내는 거 아니면 옆에 이제 이런 거 그림을 그리는 것들 이런 걸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예, 이 기술을 씁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데칼코마니.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봤던 것과 이것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다 해봤던 일이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판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실로폰 판을 만들고 실로폰 이렇게 이렇게 그 고랑이 파져 있는 아까 보인 것처럼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래핀 막대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대기를 위에다 올려서 띄워놔야죠.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땡침이 흔들릴 거니까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이제 그건 트랜스퍼라는 방법, 그러니까 전사한다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까 리소그라피, 아까 그 별 모양, 달 모양 만드는 것처럼 별 모양, 달 모양보다 훨씬 더 쉬운 네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부분만 남겨놓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탄소니까 사실은 이렇게 산소하고 만나면 CO2가 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부분만 가려놓고 다른 건 다 태워버리면 이렇게 네모난 리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플라스틱 필름에다 붙이고요. 플라스틱 필름을 이렇게 떼내요. 그럼 따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하고 이 한 얇은 판과 다른 판 사이에는 이게 결합이 약해가지고 잘 떨어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까 리소그라피를 만들었던 실로폰 그 판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은 또 뭐냐면 이것도 사실 우리가 다 했던 기술인데요. 이 기술입니다. 네.
똑같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그 풍선껌 사면 피카츄가 있어요. 피카츄 위에 처음에 뭐가 있냐면 종이 위에 있던 걸 여러분 떼냅니다. 살짝. 그러면 비닐필름하고 이 피카츄 모양이 있죠. 그런 다음에 어디다 붙이나요? 손바닥에 붙여요. 예, 이게 손바닥 대신 우리는 요걸 쓰는 거죠. 예, 여기 이게 피카츄고요. 예, 그 위에 있는 플라스틱 껌종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 손등.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여기 딱 붙인 다음에 예, 문지르죠. 왜 문지르나요? 예, 적당한 압력과 온도를 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똑같습니다. 적당한 온도 압력을 잘 주면 플라스틱 필름에 붙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실로폰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인데 세 가지 핵심 기술은 다 유치원 때 여러분들 다 하던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크기가 작아져서 이제 그 기계를 쓰고 장비를 쓰고 좀 비싼 장비를 쓰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는 손으로 했었어요. 실제로 예, 현미경 보면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서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잘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그 데칼코마니를 막 해가지고 얇게 만든 그래핀입니다. 한 겹은 아니고요. 한 겹이면 이게 여기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필름을 여기 붙인 다음에 떼가지고 여기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데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요. 예, 여러분 그 피카츄를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만화 캐릭터를 그 바로 밑에 붙이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피카츄 위에다 또 다른 거 붙이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레고 아니면 아까 보면 판박이 붙이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조그만 세계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다 알고 있는 원리였어요. 그리고 데칼코마니 하는 걸 가지고 노벨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쓰면 이제 요건 진짜 한 겹이거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요 진짜 한 겹 그래핀입니다. 원자 한 겹이에요. 원자 한 층. 예. 그걸 요렇게 하면 이제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밑에 바닥하고 사실은 이게 그 이 색깔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어떤 색깔을 쓰느냐에 따라 또 잘 보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렇게 이제 여기 있던 걸 요리 옮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츄를 손등에 올리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아까 그 별 모양, 달 모양 대신 저희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써가지고 물감 대신 저희는 금을 씁니다. 예, 여러분 세금이 이제 금을 저희는 막 이렇게 낭비하는데 예, 써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구조들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기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되게 쉽지요. 예,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저희 학생들이 여기 있으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보이는 저희가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전자현미경 원래 흑백인데요.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색깔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픽 컴퓨터를 이용해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떠 있는 이게 다 그래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연 원자 한 층이고요. 그걸 이제 길이가 다르게 이렇게 매달아 놓고 요런 틀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소그라피라는 방법을 쓰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잘 붙여서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때 흔들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게 전극이니까 금속이니까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뭐 나노 전기역학 시스템이라는 소재를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저희 이름을 실로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핀 실로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연주를 해봐야죠.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은 아까 제가 스프링 왔다 갔다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이게 무거운 게 여기 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더 길어지죠. 예,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실제로 그럼 질량을 잴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질량을 재보는 거죠. 그 만약에 여기 생각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스프링인데요. 여기 아이가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한 네 배 무거운 어른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그러면 한 두 배쯤 더 천천히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그 주기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가지고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아주 작아지면요.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게
여기 이제 실로폰처럼 만든 이게 흔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겠죠. 스프링처럼. 이 주기가 이제 흔들린 주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주 조그만 질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천천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천천히 흔들렸나를 계산을 해서 반대로 질량이 아주 작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질량을 아주 작게 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주 아주 작은 질량. 예를 들면 분자 한 개의 질량. 이거 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파수 변화, 아니, 흔들리는 주기가 변화하는 거, 진동수, 아니면 떨기수, 뭐 주파수, 똑같은 뭐 비슷한 말인데요. 그 변화는 아주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주파수라는 게 어떻게 재면 되냐면요. 1초 동안 몇 번 흔들리는가를 재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시간을 어느 만큼 잘게 쪼갤 수 있는가를 알면 우리가 잘 측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손목시계 보시면 손목시계 예전엔 콜츠라고 이렇게 다 써져 있었거든요. 그게 상표가 아니에요. 손목시계 상표가 아니라 수정이거든요. 수정. 수정이 아주 작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수정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예, 똑같이 공명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1억 번 정도 흔들리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 숫자가 없는데 천만 번, 예, 1초에 천만 번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거를 1초에 천만 번 흔들리면 1초에 천만 번 흔들리는 걸 1초라고 하면 그렇죠. 천만 번 흔들린 걸 1초라고 하면 그 시계의 정확도는 천만 분의 1초가 되겠죠. 맞나요? 천만 번 흔들려서 이렇게 천만 번을 1초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9,999,999하고 1,001번하고 차이 정도밖에 오차가 없을 거니까 그러면 그 시계의 오차는 천만 분의 1초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잘 만든 시계 여기 대전이고 바로 옆에 여기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길이 표준, 시간 표준, 뭐 질량 표준 이런 것들 연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거기서 이제 만든 시계가 제일 가장 정확한 시계는 어느 정도쯤 되냐면 150억 년 분의 150억 년 동안 1초 정도 오차 나는 그런 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아마 다른 분들 오시면 네,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정도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초에 그만큼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 흔들리는 주파수 변화하는 걸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기술들은 이미 있거든요. 그거를 아까 스프링에 적용해가지고 얘가 몇 번, 1초에 몇 번 흔들리는지를 흔들린 주기가 어느 만큼 바뀌었는지를 재면 그러면 질량이 어느 만큼 바뀌었구나 늘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를 저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아주 정밀한 저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만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전 세상 우리 지구에 몇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아주 아주 정밀한 이 그 저울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스페인에 있는 그룹인데요. 여기 제가 그래핀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카본 나노튜브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아주 가볍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띄워놓으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네, 거기다 이제 분자 한 개를 딱 집어넣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여기 있다 흔들리는 주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이제 천천히 이제 흔들리게 된다는 걸 이제 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저울이 갖고 있는 정밀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1.7 욕토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욕토라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욕토는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인데요. 예, 그이 뭐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뭐 이것도 못 하겠고요. 지금 이 크게 어느 정도 되냐면 양성자 하나의 질량입니다. 양성자 하나.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있는 그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구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려면 아주 아주 낮은 온도로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핀으로 해봤습니다. 실로폰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럼 해보자. 네. 이게 단단하고 그 전기가 잘 통하고 이래서 우리가 요 흔들린 주기를 전기적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단하면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주파수가 아주 흔들린 주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정밀하게 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질량을 그 위에다 올리면 더 민감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원자 한 개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재보니까요. 여기 이제 주기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제 아주 조그만 물질을 올려놔 보는 거죠. 흔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아까 보인 것처럼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10kHz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1초에 만 번 흔들리는 차이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아주 쉽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10에 14 여기 젝토인데요. 젝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욕토의 한 10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양성자로 치면 양성자에 한 만 개, 만 개 정도 붙어 있는 그런 물질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에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뭐 진공도 이렇게 이 그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면 점점 흔들리는 주기가 약해지거든요. 그네가 이렇게 있다 가만두면 이제 점점 더 빨리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정도 환경에서 측정해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궁금해하는 거는요. 이게 실제 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물론 물리도 궁금하지만 실제 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이만큼 될 수 있는 건 매우 아주 좋은 아주 민감한 그 물질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름을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바이오라고 바꿨냐면 이 정도 주기 이것보다 이제 저희는 한 1000배 정도 더 좋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단백질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주 중요한 단백질 뭐 눈을 만들고 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 이게 실제로 그럼 그 얘의 질량을 다 알게 되면 이게 어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실제로 응용하는데 써보려고 노력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들 아마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요건 조금 어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른 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었냐면 그 이렇게 흔들리는 거랑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아빠가 핸드폰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자기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파거든요. 그 전파를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면 전기 신호를 주면 이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거를 사실 그 원리가 아까 이렇게 이 실로폰이 왔다 갔다 하는 원리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게 흔들리는 주기를 93.1MHz에 맞춰보자. 93.1이 대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KBS 1 FM이거든요. 클래식 FM이 93.1MHz인데 그럼 9,310만 번 떨리는 겁니다. 1초에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흔들리는 주기가 9,310만 번 여기 떨리는 거랑 맞춰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 이렇게 오는 신호가 이게 거기에 전기장이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테나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스웨덴에서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스웨덴에서 제가 연구를 했던 게 월급을 줬던 곳이 어디냐면 노키아라는 곳입니다. 노키아는 원래는 핀란드 회사인데요. 이제 스웨덴하고 가까우니까. 예, 거기서 그 당시는 이제 노키아 잘 나갈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 이제 애플 훨씬 더 잘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이 안테나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냥 우리 핸드폰을 전화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면 무선 랜도 쓰시고요. 블루투스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죠. 거기 그 블루투스가 쓰는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하는 주파수들이 다 달라요. 블루투스 뭐 2.3GHz 아니면 요즘은 그 무선 랜 같은 5GHz 이런 것들 쓰지 않습니까? 5GHz면 50억 번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 쓰는 거는 한 10억 번 아니면 9억 번 정도 흔들리는 거죠. 예. 근데 그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다가 무선 랜은 바꿔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테나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쓰면 이제 아 이걸 가지고 안테나 안 바꾸고 이렇게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핀도 그렇고 탄소 나노튜브라는 물질이 고무줄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여러분 고무줄을 계속 뚱 튕기다가 쫙 잡아당기면 웅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리가 높아지죠. 기타도 마찬가지. 기타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조이면 소리가 높아집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죠. 더 빨리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의 실에서 아니면 하나의 이 실로폰에서 이걸 치고 나서 쭉 잡아당기면 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핀이란 물질이 잘 늘어져요. 예, 잘 당겨집니다. 그럼 이제 주파수를 아주 이렇게 많이 주파수 차이가 나는 아주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주파수를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안테나를 3개 쓰던 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회사는 이익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월급을 받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했어요. 예, 제가 밤낮으로 하고 안 돼서 막 너무 괴로워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뭔가 이거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당겨지고 잡아당기면서 흔드니까 주파수가 변하는구나. 이것까지는 저희가
밝혔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신호가 약해서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요. 예, 탄소 나노튜브를 했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키아는 이제 망했는데요. 예, 제가 잘못해서 망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사실 이게 계속 하고 싶었어요. 아, 왜 안 됐을까? 예,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핀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잘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 이제 시작을 이제 그렇게 공중에 띄워서 이제 땡 치면서 이제 잡아당겨 보자. 예,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잘 돼요. 예, 요렇게 흔, 요렇게 여기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떠 있는 그래핀이고요. 이것도 그 이 한 겹입니다. 원자 한 겹. 그리고 이걸 이렇게 흔들면서 뭘 했냐면 여기 흔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전체 바닥을 이렇게 막 흔들어도 돼요. 예. 전체 바닥을 막 흔들면 여기 떠는 주기하고 딱 맞으면 이제 얘가 따라서 떨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네가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어줘야지 점점 커지지 막 아무렇게나 밀면 안 흔들릴 거잖아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거는 이제 흔들 수 있고요. 잡아당기는 거 어떻게 잡아당기냐면 여기 사이에 정전기력을 주면 돼요. 아까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것처럼. 예, 그 여기다 전압을 걸어서 정전기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조금만 줘도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주파수가 흔들리는 수가 점점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만큼 넓어진 이만큼 웅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니까 웅 저기까지 올려보자. 예, 그게 이제 실로폰을 만든 계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긴 것과 짧은 것들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소자에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길면 여러분들 실로폰 아시겠지만 길면 낮은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짧으면 짧아졌으면 높은 소리가 나겠죠. 예, 똑같이 여기든 길면 낮은 주파수에 흔들립니다. 그걸 이제 쭉 잡아당겨서 높은 주파수 여기에 흔들리는 주파수까지 올려주는 거죠. 도 이렇게 레까지 올려주는 거죠. 레 미 파솔라 시까지 쭉 다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주 넓은 영역에서 주파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안테나 뭐 이런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가 실로폰을 만든 계기가 됐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몇 개 못 올리고 그랬는데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요. 예, 몇 년을 걸렸습니다. 예,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잘 이게 원자 한 개 잘 떠 있고요. 거기 하나하나 이제 전극들을 붙여서 전기적인 특성과 역학적인 특성을 다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영역에서 주파수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이 이제 그걸 하다가요.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제 점점 이렇게 더 이게 더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거잖아요. 힘을 많이 주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정전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뜨겁게 만들면 예, 뜨겁게 만들면 또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의 물질을 뜨겁게 하면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래핀은 되게 신기하게도 이게 뜨겁게 만들면 이게 줄어들려고 그래요. 예, 그게 되게 또 재밌는 특성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뜨겁게 만들까 생각해 보면 여기 우리가 이제 금을 전극을 붙여놨으니까 전류를 흘립니다. 전자가 지나가게 하는 거죠. 많이 지나가면 많이 지나갈수록 이제 얘가 마치 저항처럼 돼서 점점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 생각하시면 되죠. 전기장판 여기 전기가 막 흐르면서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수축시켜서 마치 이렇게 고무줄 잡아당기는 효과를 만들어 보자. 예,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불이 났어요. 여기 예,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저희는 원래 계획은 이제 이걸 뜨겁게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주파수를 소리를 높이려고 했는데 불이 나서 이게 무슨 이유일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알고 봤더니 그냥 백열 전구 원리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백열 전구 똑같죠.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있고요. 전류를 많이 흘려서 뜨겁게 만들어서 불이 켜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원래는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이제 이게 주파수 높이는 안테나 뭐 이런 걸 라디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다가 예. 여기 이제 불을 켜지는 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아, 이 불이 얼마나 언제 불이 켜질까? 얼만큼 뜨거워지면 불이 켜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사실은 더 좋은 논문을 쓰고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예, 지금 여기 표준과학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이 켜진 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잘 쓰고요. 예. 그러고 나서 뭐도 했냐면 기네스북에도 실었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얇은
광원을 만들었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네스북에서는 이거는 못 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얇은 건 못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기네스북에도 올리고요.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가 하려는 건 계속해서 실패하고 저희가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사실은 뭐 제가 여기 발표하는 것도 뭔가 잘한 것만 많이 발표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대부분 일들은 다 실패했거든요. 예.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마치 이렇게 살다가 선물 같이 가끔씩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뭐 하는데 잘 안 돼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 건 실패는 일상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재밌는 것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기쁨을 얻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잘 잡아당겨지는 건 봤습니다. 이렇게 이 전류를 이제 점점점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많이 흐르게 되면 뜨거워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 흔들리는 주파수 올라간다는 건 이제 잘 보여줬는데요. 그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그래서 이제 여러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 가지고 빛이 나는 걸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동영상을 찍으면요. 여기 보시면 빛이 여기 조그만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저희 학생이 그 아이폰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원자 한 겹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 아주 밝은 빛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네. 예,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래핀은 워낙에 튼튼해서 이게 온도가 이 정도 빛이 나려면 온도를 이제 저희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도 정도 돼요. 여러분 백열전구 생각해 보시면 백열전구 켰다 끄면 끈 거 바로 잡으면 손 되거든요. 화상 있거든요. 예, 요즘 백열전구를 잘 안 쓰지만요. 예, 그 정도쯤 되는 온도가 된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원리는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얘가 태양이 워낙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빛이 나오는 것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해서 그 실로폰을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것도 하고요. 안테나도 만들고 빛도 나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여기가 이제 전부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그래핀이나 아니면 탄소 나노톱 이런 이제 작은 아주 아주 작고 작은 물질을 가지고 재밌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걸로 이제 재밌는 새로운 응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